오늘 대기하고 있는 경제 일정들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자, 먼저 3월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는 지금 인플레 압력 속에 57.1을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진한 성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는 조금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무디스와 MGM 리조트의 실적 발표들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휴장을 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영국 휴장도 함께 하고요. 중국이나 대만, 홍콩 증시도 노동절로 휴장이 이어집니다. 우리도 하루 쉬긴 하는데 이번 주 상대적으로 좀 영업일수가 많아서 거래대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점들 꼭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또 걸그룹의 부재 이야기였는데 오늘 최초로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르세라핌이 오늘 6시에 이제 앨범을 발표하고요. 8시에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미 앨범이 선 주문만 38만 장을 넘어서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와 엔터즈들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에서 지금 실적 발표할 기업들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롯데칠성, 지금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시급료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요. 지금 1분기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또 가격 인상이 이어지면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상향 조정되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메리츠 증권도 증권 업종이 계속 실적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지금 메리츠 증권은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낮고 ELS 비중이 낮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약세장에서도 리스크가 적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또 7,000원 넘어서면서 고점 찍기도 했죠. 오늘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